제가 부동산업을 9년 정도 하고 자취를 8년 정도 하면서 절대로 계약하면은 안 되는, 절대로 들어가서 살면 안 되는 오피스텔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오피스텔이냐? 바로 저희 집 같은 오피스텔에서 주거를 하면 안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 업무용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업무용 오피스텔이에요. 그 업무용 오피스텔의 장점과 단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가격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제가 77만 원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한 달에 30만 원씩 나와.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일단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가 밑에를 한번 찍어보세요. 신발 놔둘 공간이 많죠? 근데 여기가 사실 그냥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바닥인데 지금 제가 경계선을 만들어놨어요. 원래 이 장판이었는데 제가 네이버에서 장판 사가지고 다 이거 붙인 겁니다.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이거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불편한 게 뭐냐, 신발장이 없어요. 신발장이 없어서 제가 옷장이랑 신발장 이렇게 행거를 설치를 해서 해놨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신발도 이렇게 놔둬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 신발이 한 4, 5켤레 정도는 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서 살다 보니까 10켤레를 놔둬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먼저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딱 들어오시면은 제가 런드리고 쓰잖아요. 이 런드리고가 뭐냐면은 세탁 대행 서비스입니다. 광고 아니에요. 이 런드리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세탁물을 여기다 다 넣어. 다 넣은 다음에 밖에 갖다 놓으면은 기사분께서 알아서 가지고 가주셔. 진짜 개편해. 근데 내가 이 서비스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 공간 보시면은 세탁기 놔둘 수 있어? 그러네. 여기 냉장고밖에 안 들어가네요. 그렇죠. 냉장고밖에 안 들어가지. 그리고 반대로 가봐봐. 여기 화장실이에요. 여기가. 여기에 세탁기를 놔둘 수 있어? 아, 근데 세탁기 뭐 뜨는 구멍이 없나요? 여기는? 뜨는 구멍도 없어요. 그리고 나와서 세탁기를 누가 거실에 놔두냐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또 수도가 뚫려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세탁기를 사도 수도 뚫는 데면 몇십만 원이 든대. 내가 짐도 많고 두 명이서 사니까 세탁기 건조기 사서 놔둘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저 세탁 대행서비스를 썼는데, 빨래를 내가 아무리 안 해도 2주에 한 번씩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 번 할 때마다 4, 5만 원씩 들어. 아, 2주에 4, 5만 원씩? 어, 2주에 한 4, 5만 원씩 들어. 두 명이서 써야 되니까. 그럴 바에 세탁기 사는 게 낫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이 세탁비만 한 120만 원 썼어. 그래서 조금 좀 이제 안타까운, 좀 답답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나도 맨날 이제 반지하만 살다가 이제 이쪽 보면은, 여기 보면 이 뷰 얼마나 좋아. 여기 봐봐봐. 이 뷰 얼마나 좋아. 지수씨, 그럼 처음 계약할 때 방 같은 거 뭐 세탁기 옵션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뷰만 보고 그냥 계약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살라고 했죠. 제가 살라고 했는데 막상 놔둘 곳이 없는 거야. 내가 이제 극피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오케이 살자 해가지고 대리석, 식탁에 뭐 여기 비스포레 냉장고에 침대고 뭐고 다 샀는데, 어? 세탁기를 놔둘 곳이 없네? 그랬다는 거지. 그리고 이 화장실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은, 이게 업무용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9시부터 밤 8시, 7시까지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이 주거 하시는 것보다. 주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출근하고 오전 11시부터 뭐 오후 2시까지 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입니다. 근데 업무용 오피스텔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아침 8시부터 공사를 해버려. 수도 공사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사니까 물이 갑자기 녹물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쪽 한번 카메라 한번 줘봐봐요. 카메라 줘면은 이게 이렇게 물을 틀잖아? 어우씨, 물을 틀면은 이게 계속 나와. 이게 계속 이거 끝까지 이렇게 땡겨서 올려도 이게 계속 물이 나옵니다. 이게 오래돼서 그런 건지 참. 아, 지훈씨, 그리고 여기 또 보일러도 없잖아요. 그쵸, 보일러가 이거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 나레이터 나레이터 있지? 이것도 지금 봐봐. 지금 에어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지금 미디움 중간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하이 높게 해볼게요. 아, 잠깐 뭐 소리 들려? 어, 소리가 좀 나네. 근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네, 시원해지는 게? 이 귀뚜라미 소리가 계속 들린단 말이에요. 이 중앙 난방이 너무 불편한 게 뭐냐면은, 내가 에어컨을 18도로 틀고 싶어. 내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알겠다. 땀 엄청나게 많잖아. 지금도 흘러. 근데 한 5월, 6월쯤엔 또 더워질쯤 할 때도 안 틀어줘. 아, 이거 그럼 임의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리고 또 겨울에 이제 보일러를 틀어야 될 거 아니야. 10월이나 11월 때도 추울 때가 있죠? 비 오고 그 다음 날이라든지 뭐 그럴 때 되게 춥잖아. 찬바람 많이 불거나. 그때도 히터가 안 틀어져. 아니, 그러면 히터는 히터인데 그럼 땅바닥은요? 땅바닥은 틀어주시긴 하는데 이것도 중앙난방이지. 그 몇 월 달까지만 틀어주시는 건데 이것도 관리비가 장난이 아니야. 한 달에 한 30만 원씩 나가.
아, 보일러랑 저거 쓰는데 30만원이요? 남들은 30만원에 월세 살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관리비만 30만원씩 나가. 나 정신 나가버리겠어. 내가 무슨 뭐 돈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업무용 오피스텔에서는 주거를 안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 5층부터 40층까지인가 뭐 오피스텔이야 다. 근데 수선집 있고 어디 어디 기획, 어디 어디 마케팅 하면서 회사 용도로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가. 근데 내가 잘못 걸린 게 뭐냐, 이 왼쪽 집 있지? 어? 네. 이 새끼들 얘네들이 어디 뭐 기독교인가 봐. 아, 나도 기독교야. 괜찮아. 뭐 그건 상관이 없어. 근데 계속 여기 노래 부리고 찬양하고 막 그래. 밤 한 11시가 12시가 됐는데도 계속 그러는 거야. 여기 집. 여기 오피스텔 방음이 안 되니까 여기 집은 피아노 학원을 하나 봐. 와... 피아노 소리가 밤 10시까지 계속 울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일찍 자고 싶을 때도 잠을 잘 못 자. 뭐 이분들도 뭐 내가 잘못 계약한 거지. 업무용 오피스텔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층고가 너무 높다 보니까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요. 빗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비가 좀 많이 오면은 이 창문에 묻는데 어줍잖게 올 때 있잖아. 이거 우산을 써야 돼 말아야 돼 할 그 정도의 그런 비 때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우산을 가지고 오거나 1층 편의점에서 우산을 또 사야 돼요. 이게 좀 참 아쉽다. 그리고 전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가 아 진짜 너무 느려요. 이게 엘리베이터가 저희가 12개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12개의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30층까지, 우리 집이 30층이니까 30층까지 올라오는 오피스텔은 딱 3개인데 하나는 전층을 운행해. 그 전층 운행하는 게 한 번 기다리려면 한 8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30층인데 만약에 29층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를 딱 엘리베이터를 눌렀어. 그러면은 지각이야. 아 이제 바로 얘기해. 카톡으로 앞에 주차를 안 빼줘가지고 카톡을 좀 내가 지각을 무마할 수 있는. 아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또 쓰레기 버리려면 아. 또 엘리베이터를 또 두 번 경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경유해야 돼요. 우리 집이 무슨 시그네일이야? 분리수거 하러 가는데 1층까지 내려갔다가 또 지하 1층까지 또 다시 내려가야 돼. 그리고 이제 곧 이사를 하는데 또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엘리베이터 빌리는데 또 10만원씩 들어. 10만원이요? 그때 우리 이사할 때 2시간 동안 엘리베이터 빌려주는데 10만원 내래잖아. 아, 이사를 또 돈 내야 된단 말이야. 아 또 그것도 이제 또 돈 나가. 그리고 여기가 또 답답한 게 뭐냐면은 여기가 지하 2층부터 지하 6층까지인가 다 주차를 할 수가 있었어. 근데 이게 바뀌었어. 여기에 상가 뭐 업무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지하 2층부터 지하 3층까지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지 말래. 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 맨날 지하 4층 5층까지 내려간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내가 밤 10시에 왔어.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다 퇴근할 거 아니에요. 나는 여기 살고 있는데 지하 2층부터 3층까지는 주차장이 널널해. 비어있어 아무도 없어.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여. 근데 4층 5층 가면은 빽빽해. 입주자들은 거기만 주차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냐고 내가. 아니, 근데 이런 오피스텔은 지정주차 같은 거 없어요? 지정주차 없어. 뭐 다른 오피스텔은 모르겠어. 안 돼. 웬만한 오피스텔은 지정주차가 없어. 아파트도 지정주차가 있냐? 진수씨 단점도 많지만 장점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케바케입니다. 이 오피스텔 사는데 내가 30층 살잖아요? 어디 오피스텔 3천 몇 호 딱 이제 우편에 적잖아. 그러면은 어 얘 고층 사네? 엄청 높은데 사네? 잠깐 이제 딱 보여주기 식으로 카푸어 느낌 하우스푸어 느낌만 잠깐 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봐봐 그 원룸이야.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근데 그건 좋지. 나 이제 가끔 이 뷰를 보면서 내가 이 뷰 때문에 계약했다고 말했잖아요. 가끔 이 뷰를 보면서 맥주 한 캔 때릴 때 진짜 좋거든요? 근데 그 맥주 한 캔 때리는 게 한 달에 한 번 때려. 근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0만원짜리 맥주 한 캔 마시는 거야. 내가 북악스카이 가고 남산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맥주 마시는 게 낫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이런 거 다 쓸데기 없어 그냥. 진수씨 근데 처음에 이거 보고 계획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아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집이 좀 좁아도 공간 활용이 잘 돼 있는데 이런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공간 활용이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여기가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처음에 모르셨어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너랑 난 둘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조그만 오피스텔을 어떻게 사냐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골랐는데